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7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새로운 군사 장비를 생산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필요한 부품을 차단받고 있기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의 모든 군사 기업들이 서방 제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급망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러시아에서 요청하고 있는 군사 무기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 회사가 계약을 완료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입수되었는데 러시아 국방부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때까지 입은 손실을 만약 군수품을 생산할 것을 강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병력도 계속 모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은 2012년부터 전역한 병사들을 다시 재입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재배치하기 전에 3개월간의 특별 재훈련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런 행동은 사기 저하의 주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재입대라는 러시아군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기 저하의 움직임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북동부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은 그대로 재배치를 하여 벨고로드 지역에 재배치가 되었는데요. 각종 도로와 철도를 통해서 러시아군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바스 지역으로 재배치가 될 것으로 있는데요. 돈바스에서 향후 대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다행인 것이 벨라루스군과 북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병력을 배치시켜서 준비를 해야겠지만 너무나도 큰 피해를 받았고 또 벨라루스 내부와 벨라루스 군부 내에서 참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곳 북부 전선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군을 그대로 돈바스로 보내서 전선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곳은 예비 부대로 하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도 돈바스로 병력을 증원할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즈미입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에 대한 공격을 계속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러시아군을 격퇴해 나가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즈미 근처에서 지휘 체계를 개선하고 부대를 재편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즈미에 있는 여러 러시아 부대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러시아 작전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수일 내로 동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의 공격을 위해 부대를 재편성하고 있는데요.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러시아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돈바스 지역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한 대규모 병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병력들은 전부 키이우에서 내려온 병력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키이우에서 피해를 안 받은 부대가 없다 보니까 100% 완편에 가까운 병력들은 아니지만 이전 전선과 다른 게 무엇이냐면 각계 격파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전 전투에서는 하나씩 오는 부대가 대부분이어서 우크라이나가 그 전투에서는 수적 우위를 점하고 전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가전과 매복을 하면서 러시아군은 하나씩 격퇴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러시아군이 돈바스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크라이나군이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번 대공세가 전쟁을 결정하는 주요 작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이곳에서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만 일어났습니다. 포파스나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군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격전지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이 처절하게 방어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선 슬로반스크가 뚫리게 되면 이곳에서 전면 후퇴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전체가 포위되어 전부 다 전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슬로반스크를 어떻게든 사수해야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돈바스 전쟁 8년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서 각 마을과 마을, 도시와 도시 사이사이에 엄청난 방어선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그리 쉽게 뚫리진 않을 겁니다. 다만 계속해서 포위가 되어가고 있는 양상이기에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든 이 포위를 풀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쪽 하르키우의 우크라이나군이 중요한데요. 하르키우의 우크라이나군이 동쪽으로 진격을 하면서 쿠판스크를 탈하는데 성공한다면 사실상 슬로반스크 북부 지역이 전부 다 끊기게 됩니다. 쿠판스크는 우크라이나 동부 철도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주요 보급품을 전달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이 쿠판스크만 탈환한다면 포위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지음 지역까지도 전부 탈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주요 거점을 우회해서 공격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세계사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죠. 근데 러시아군이 그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사 전문가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를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중심부를 성공적으로 점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마리우폴이 대부분 점령된 것은 맞으나 공업지대와 해안지대가 아직 우크라이나군이 통제 중에 있습니다. 마리우폴 항구 주변에서 전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또한 드론의 발달로 인해서 드론의 보급품을 싣고 포위된 지역까지 공중 보급을 하는 것으로도 추정이 되는데요. 이것도 현대전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이것을 막고자 방공망을 더 강화하거나 해안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정말로 드론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통한 보급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마리우폴 항구와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곳은 각종 컨테이너와 건물이 복잡하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넓게 확보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방자 입장에서는 요소요소에 숨어서 항구나 공업지대 내부로 들어오는 공자를 게릴라전을 통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첸군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실전이기 때문에 교범들을 사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체첸군이 대부분 사격을 할 때 은엄패를 하지 않고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자에게 총구를 들이미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봐선 훈련이 그렇게 잘된 군대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보여줬던 체첸군의 행동을 봤을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